미래 대연합을 제안합니다. 원칙과 상식 위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미래 대연합을 제안합니다.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려면 개혁 세력, 미래 세력이 연합해야 합니다.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타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모든 세력, 실종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신뢰 정치를 만들겠다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1월 14일 미래 대연합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함께 사는 미래를 향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모든 개혁 세력, 미래 세력이 함께하는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합니다. 우리의 정치로 세상이 바뀌었나, 세상이 더 나아졌나,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는 발전했지만 민생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50%에서 80%로 더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양극화도 심해졌습니다. 수도권의 집값은 갈수록 올라 정상적인 수입으로는 내 집 마련을 꿈꾸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교육도 양극화가 심해져 서울 강남과 그 밖의 지역으로,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으로 마치 신분사회의 계급처럼 갈라져 버렸습니다. 출생률, 자살률, 노인 빈곤율, 남녀 임금 격차 등 중요한 민생 지표는 모두 OECD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생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합니다.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만 잘하면 선진국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경제 성적표는 세계 상위권인데 국민 민생 성적표는 최하위권입니다. 이 민생 성적표야말로 우리 정치 성적표입니다. 국민의 삶이 이렇게 거꾸로 가는 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실패했습니다.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데만 몰두하느라 세상도 국민의 삶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득권 양당 정치는 모두 반성할 생각도 변화할 의지도 없습니다. 한국 정치는 닥치고 공격, 묻지마 열광이 가득한 콜로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콜로세움 안에는 상대를 향한 적의만 번뜩일 뿐 민생도 미래도 없습니다. 반성과 성찰, 변화와 혁신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치로는 민의를 모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정치를 믿을 수 없다는 성난 민심이 영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탄 정치, 패권 정치, 적대와 대결의 승자 독식 정치, 무능과 무책임의 그들만의 정치를 타파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이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정당이 정권을 잡고 20년을 집권하고 200석을 얻는 것보다, 정치인 개인이 재선을 하고 3선을 하는 것보다 그 권력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의 삶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며 본질적인 정치의 소명이자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 소명과 가치를 따라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이후 대한민국의 다음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은 함께 사는 미래입니다. 각자 도생, 승자 독식에서 함께 사는 미래, 공존 사회로 가야 합니다. 대립과 분열, 무한 경쟁과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공존과 협력의 사회로 가야 합니다. 함께 사는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다섯 가지 큰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첫째, AI, 로봇,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신기술, 신산업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 국민이 인공지능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도록 할 것인가? 이 빠른 속도의 혁신과 변화에 대응하려면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둘째, 양극화와 글로벌 대전환 속에서 격차와 불평등을 해결할 획기적 대안에 합의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실업과 노후를 개인이 아닌 제도가 책임지는 사회안전망 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족 수에 맞는 적정주택을 적정가격으로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아이들 돌봄과 교육을 국가와 공공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셋째, 기후위기, 인구위기, 지방소멸의 예고된 미래 불안을 바꿔야 합니다. 세계가 명운을 겨루고 있는 2030년 1.5도씨 싸움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탈원전, 감원전 싸우지 말고 어떻게 빠른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국가 주도의 중앙 집권형 균형 발전이 아니라 지방이 주체가 되는 분권 발전의 길로 갈 것인가? 청년의 일할 기회를 늘리면서 노년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넷째, 미중 충돌의 국제 질서 변화와 북핵 위기를 헤쳐나갈 대한민국의 평화 전략, 협력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과의 협력, 중국과의 협력, 다른 나라와의 협력은 각각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미중 충돌, 러시아 전쟁 등 글로벌 질서 재편과 대결 속에서 우리 기업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전략은 무엇인가? 민족과 이념의 기준을 넘어 현실과 실용의 기준에서 대북 정책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다섯째, 넘치는 지식 정보, 다양해진 사회, 똑똑한 시민에 맞는 현대적 민주주의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갈수록 다양해진 의견과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개인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수가 참여하면서도 수기와 토론이 가능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고 함께 사는 미래를 열어갈 신진 역량을 발굴하겠습니다. 동참을 결단한 기존 정치인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실력, 개혁, 신뢰를 기준으로 엄선해서 추천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능력을 갖춘 인물, 기득권 정치를 타파할 수 있는 신념을 갖춘 인물, 신뢰받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들과 함께 민생과 미래를 바꾸는 정치다운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사는 미래로 갑시다. 승자독식 무한경쟁,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연대와 협력의 세상으로, 대결과 적대의 세상에서 대화와 타협의 세상으로,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모두의 나라로 갑시다. 우리는 대결보다 협력이 오늘의 인류를 만들어온 더 소중한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지혜로운 시민의 대화와 협력으로 함께 사는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사는 미래를 위해 손을 잡아주십시오. 반드시 제대로 된 정치를 만들어내겠습니다.